흑주적포도 흑에서 만나봤어. 매일 오후 5시 화장터로 운구차가 모여듭니다. 유가족들이 코로나19 사망자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. 주어진 시간은 고작 30초. 고인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. 그저 관만 확인하고 고인을 보내고 있습니다. 수의를 제대로 입혀줄 수도 없고 노잣돈을 두둑히 챙겨줄 틈도 없습니다. 인증도 못 보고 공부하는 거 잠깐 진짜 2분 그거밖에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. 무슨 코로나로 돌아가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. 유가족들에게 가혹한 이별이 최근 급격히 늘었습니다. 이렇게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국내 모두 5,300명 정도입니다.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두 달 사이 숨졌습니다. 일상 회복을 시작한 뒤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얘도 우리 반이거든. 제발 그만해. 나 무서워.